그래서 레슨 6 제목은 Beyond the Limit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 이런 얘기니까 제목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뭔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계를 넘어서 이 말이니까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어치브하는 어컴플리시하는 뭔가 어치브먼트를 성취를 이루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owering over the East River. The Brooklyn Bridge is one of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s. 뭐 시제는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시작부터 요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게 앞에 있으면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쉼표가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시작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면서 이 말, 면서. 자, 타워링이란 말은 타워로부터 왔는데요. 원래 타워는 탑이란 뜻의 명사로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얘가 요런 걸 붙였다는 얘기는 타워라는 녀석이 동사로도 쓰이고, 동사로 쓰이면 높이서 이렇게 뭐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 높이 솟아 있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타워가 명사로서 탑이니까 동사로선 솟아오르다고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구조 시작부터. 그래서 뭐 위로 높이 솟아 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East River 위로 높이 솟아 있으면서 브루클린 리버는 is one of the New York City's famous. one of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브루클린 브릿지는 뉴욕시의 유명한 어떤 뭐 랜드마크 하면은 명소라는 뜻이죠. 어떤 뭐 우리가 뭐 약속 정할 때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약속을 정하죠. 뭐 구미의 랜드마크, 뭐 구미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랜드마크라고 볼수 있죠. 뭐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as the Brooklyn Bridge is towering over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시작부터 분사구문이 사용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nowadays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제는 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nowadays니까 뭐 현재 시제가 쭉 나올 겁니다. Nowadays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But back in the 자 근데 back in the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나오겠죠. Back in the 뭐 보통 이런 건뭐뭐 1800s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1800s 1800년대로 되돌아갔을 때는 it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t of 하고 있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지만 당연시하지만 자, take A for granted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뭐 당연한 거지. 뭐 특별한 거 있어? take A for granted. take it for granted.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지만 현재 시제고요. But back in the 1800s, it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ed of.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볼 건 it도 지칭찾기에서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더 브루클린 브릿지를 잡아왔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nowadays many people take the Brooklyn Bridge for granted, but back in the 1800s, the Brooklyn Bridge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ed of.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할 건뭐 take for granted 꼭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지칭찾기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something이 선행사죠. something이 선행사니까 좀 특별한 선행사니까 여기는 대시 생략됐다. 관계사, 사람들이 오직 꿈만 꿨었던 어떤 것. Something that people only dreamed of. 뭐, dreamed는 드림의 3단 변신이 dream, dreamed, dreamed도 되고요. dream, dreamed, dreamed도 되니까. 얘는 드림의 과거형일 겁니다. 오직 꿈만 꿨던 뭔가였다. 그러니까 이제 브루클린 강, 그러니까 브릿지를 지금은 뭐 당연히 있는 달이 늘, 뭐 지금 사람, 생각에서는 뭐 어제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 자리에 늘 있는 다리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1800년대에는 그런 다리를 짓는 게 매우 리미트였다라는 얘기겠죠. 매우 한계였다.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something hard였다는 얘기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설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문장에서 뭔 얘기했냐? Brooklyn Bridge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ed of. 오직 사람들이 꿈으로만 여기던 뭔가였다 했으니까 매우 성취하기 힘든 거라는 얘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얼마나 성취하기 힘든지가 그 다음 여기서 문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The bridge's construction cost more than 320 million in today's money and the lives of over 20 dozen people.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의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코스트의 목적으로 크게 돈과 목숨이 목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리의 건설이 코스트의 3단 변신이 코스트인데 이게 암만 길어봤자 잇인데 S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과거형이란 말이죠.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이 속에 did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금전적으로 오늘날의 돈으로 이런 뜻이죠. 오늘날의 돈으로 뭐 이거 뭐 100만이니까 여기다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붙이면 1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 200달러가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32억 달러 차. 32억 달러에 뭐 또 원으로 환산하면 32억 곱하기 1000 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얼마 들었다까지 필요 없지만 엄청 큰 비용이 들었구나.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되는 금액이 뭐 more than 하면 뭐뭐 이상이고 over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에 over가 있네. 여기 또 more than 되는 거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뭐뭐 이상. 그래서 320 million dollars 이상이 오늘날 돈으로 환행했을 때 환산했을 때 뭐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life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목숨도 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뒤에 돈이 나오면 당연히 돈이 들었다가 되는 거고요. 코스트 뒤에 이렇게 사람의 목숨 같은 게 나오면 목숨이 희생됐다라는 의미로 코스트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돈도 들었고 그리고 목숨도 들었다. 누구의 목숨이냐? 자, 그럼 dozen의 뜻이 12거든요. 12.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dozen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다스 그리고 연필 한 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필 한 타스 12자루니까 그래서 dozen은 10이고 그러면 뭐 2 곱하기 10이니까 24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24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보면 쭉 이렇게 글의 순서가 되어 있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장이 등장할 거, 이 문장이 등장할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1800년대에서 사람들이 오직 꿈만 꾸는 거였다란 말은 그만큼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거고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사람의 목숨도 희생됐다. 그만큼 실현시키기 어려운 거였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거. 비용이 엄청 들었어. 사람도 24명 이상 사망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접속부사 뭐가 보이냐면 in particular라는 말이 보입니다. in particular의 뜻이 특히 이런 뜻이죠. especially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 중에 especially 같은 느낌. in particular 콕 집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콕 집어서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좁히자면 이런 접속부사입니다. The family 여기 꾸미는 말 시작됩니다. In charge of the project가 paid 했다. A high price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we all know and love today. 뭐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자, in charge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라는 뭐 형용사 또는 부사의 전치사구입니다. 여기서 더 프로젝트가 가리키는 건 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족이 이렇게 된 거죠. In charge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in charge of 했던, 떠맡았던 family가 paid a high price. 그러니까 여기서 price는 이제 뭐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뭐 큰 금액을 치렀다는 뜻인데 뭐 실제 돈을 많이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희생을 치렀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단어적인 뜻은 돈을 많이 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내용상 큰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뭐 made a 뭐 severe sacrific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sacrifice를 했다. paid a high price 했다.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니까 in order to가 붙을 수 있겠죠.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여기서 the impressive bridge의 단어의 뜻은 뭐 인상적인 다리인데 브루클린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브루클린 브릿지를 뭐 creat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여기에 construction을 가지고 오면 construct를 쓸 수도 있겠죠. construct. To construct the impressive bridge. 그래서 그 인상적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high price를 paid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대시나 위치가 생략됐을 거고요.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에 it 그대로 넣을 수 있죠. 안 달고 들어가죠. We all know it and love it. 우리가 모두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며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그 인상적인 다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high price를 paid했다. 누가?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떠맡고 있던 가족이. 가족이란 말이 나왔어요. 가족.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지금 생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이 희생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가족이 희생됐다 그랬으니까 뭐 대를 이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또는 뭐 남편이 하던 역할을 와이프가 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하던 걸 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단어가 뭐 별거 아닌 단어지만, 됐습니까? 더 피플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요. 더 패밀리가 사용됐으니까 어떤 가족이 희생했다라는 걸 앞으로 이어질 내용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뭐 beyond the limit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 정도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경이 닥칠 거고, 그러니까 내용이 뭐 냄새를 킁킁 맡아보면 뭔가 뭐 되어가는 것 같다가 뭔 일이 생겨갖고 막 뭐 어그러지고 안되고 실패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오버컴하고 극복하고 이런 내용이 글의 내용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어디쯤 도끼질을 살짝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여기서 딱 끝나겠네요. 한 토막이.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the story of how the Reveling built the Brooklyn Bridge. 됐습니까? 자, 여기에 the Reveling까지가 성인데, 그러니까 Reveling이 성인데 거기에다 S를 붙여서, 성에다가 S를 붙여서 이게 누구신의 가족 이런 뜻입니다. the Kims 뭐 이렇게 하면 김신의 가족들 뭐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성에 S 붙이고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누구신의 가족 이런 의미입니다. 더 김스, 뭐 더 정스, 더 윤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is is the story of 뭐뭐의 이야기다. How가 나왔고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How the Revelings built the Brooklyn Bridge. 그래서 Reveling 가문이 Brooklyn Bridge를 어떻게 지었는지 에 대한 이야기다. 뭐 얘는 두 가지일 수 있죠. 관계부사일 수 있고, 그 다음 의문사일 수 있고, 관계부사일 수 있는데 관계부사니까 the way로 바꿨을 수 있겠죠. This is the story of the way. 방법에 대한 얘기다.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아, 관계부사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의문사네요. 됐습니까? 의문사도 명사절이고 관계사절도 뭐 the way, how 같은 경우 명사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얘는 의문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How did they build the Brooklyn Bridge? This is the story of how the Revelings built the Brooklyn Bridge.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문법적으로 뭐 특별히 다룰 만한 건 없었어요. 뭐 시작하는 게 좀 뭐 분사 구문이라서. 그리고 타워라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사용되는 녀석이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탑이 아니고 소사오르단데 소사올라 있으면서 라는 분사 구문 됐고요.
좀 정도입니다. 내용 파악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 그러니까 뉴욕에 왔고 브루클린 브릿지 어디 있어요 하면 대부분의 뉴욕에 사는 사람이라면 길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장소다. 랜드마크란 말이죠. 됐습니까? 랜드마크인데 그게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보가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뉴욕에 보면 이스트 리버, 뭐 동쪽에 있는 강이겠죠. 뭐 고유명사긴 한데 뭐 동쪽에, 뉴욕 동쪽에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다리라 그러면은 우리 다리를 이제 뭐 그 가사 시간, 가사가 아니구나, 기술 과정 시간이구나. 중학교 때 뭐 현수교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교 하면서 다리를 만드는 형식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뭐 다리를 뭐 이런 식의 다리가 있다,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돼갖고 뭐 이런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다리도 배운 적 있죠. 이런 식의 다리, 밑에 다리가 하나도 없고, 밑에 다리가 하나도 없고 위에서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현수교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워링 오버라는 말 가지고 높이, 다리인데 높이 솟아 있다고. 아, 이게 브루클린 브릿지가 무슨 다리다, 현수교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높이 솟아 있다는 말을 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현수교인데 위에 다리, 그러니까 교각이 없는 거, 이런 걸 보고 교각이라고 하는데, 브릿지 푸팅이라고 하는데, 푸팅이 없는 상태에서 뭐 대표적인 게 금문교 같은 게 있죠. 골든게이트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있는데 뭐 다리가 없는데 엄청 길어서 유명하죠. 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실제로 뭐 출렁출렁 거리기도 합니다. 현수교인데 랜드마크다. 그러니까 위치가 뉴욕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리스트 리버 위쪽에 높이 솟아있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야 뭐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리고 버시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러나 현재 시제, 앞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지금은 당연하지만 옛날엔 특별한 거였어, 이런 문장이 but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요걸 통해서 back in the 18, back in the 1800s 해가지고 대략 1800년대 이 다리가 지어졌다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몇백 년 전이죠. 몇백 년 전에 브루클린 다리가 지어졌는데 지금도 아주 뭐 명물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지어진 다리인데. 그리고 It was something that people only dreamed of. 꿈만 꾸는 뭔가였다. 됐습니까? 매우 성취하기 어려운 난제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 말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했죠. 오직 꿈만 꾸는 거였다라는 얘기는 성취하기 어려웠다는 거고, 금전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됐다.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 그래서 코스트. 그렇고 and the lives of over 2 dozen people, 2 곱하기 12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희생됐다라는 말고 다음에 희생됐다라는 거, 희생됐다라는 말 다음에 어떤 가족이 나오고 있죠. 가족이 특히 paid a high price 했는데 in charge of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랜드마크니까 랜드마크는 모두 다들 알고 있는 장소인 거죠. 그쵸? 그리고 싫어하겠습니까? 아니죠. 좋아하니까 랜드마크 되겠죠. 그러니까 랜드마크는 이걸 가지고 영영풀을 해보면 랜드마크 is a place that many people know and lov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밀리의 성이 나옵니다. 패밀리라 했으니까 뭐 누구시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좋으니까 The Revellings, Revellings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얘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심화파트 살펴보면 뭐 이 이스트강, 동강이라 하겠네요. 타워링이었죠. 높이 솟아 있는 이란 분사구문 처리했고요. Towering over the East River is one of the 복수봉서 나오는 거. One of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s. 쉽죠. 그 다음에 Nowadays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죠. 당연하게 여긴다.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but 여기 엔드냐 버시냐도 알아야 되겠고, but back in the 자 내용 파악을 위해서 1800년대였습니다.
It was something that people only dreamed of. 그러니까 of라는 전치사가 살아 있으니까 여기에는 관계 부사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있고 생략 가능하고 위치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선행사가 something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t은 the Brooklyn Bridge를 잡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에 모두 다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오직 꿈만 꾸는 거였다 했으니까 건설 과정에 힘들물 뭔가 난관이 있었음을 돈도 많이 들었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는 문장 했습니다. The bridge's construction이 뭐 했다? 비용이 들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cost more than 320 million in today's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the today's money and the lives of 뭐 둘 다 내줘 2,000 people. 2,000은 2 곱하기 10이다. 24명 이상이 희생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던 가족이 특히나 높은 값을 치렀다. 큰 희생을 했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in particular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가 뭐했다? paid 했죠. a high price 뭐하기 위해서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는 bridge인데 뭐 위치 생략 we all know and love today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요. in particular가 되면 especially 될 거고 그 다음에 specifically도 되겠죠. 특히 콕 집어서 범위를 좁혀서 그 다음에 impressive bridge가 되면 splendid bridge도 되겠죠. ordinary는 반대말이니까 안될 거고요. 평범한 다리가 아니고 인상적인, 멋진, 특별한, 인상 깊은 그 다음에 bridge 선행사 그 다음에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었는가에 대한 얘기다. This is the story of how 또는 the way는 안 되죠. The rebels built the Brooklyn Bridge. 어떻게 건설했는지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파트. 여기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건설이 어떻게 뭐 다리를 건설하라 그러면 뭐 다리를 뭐 그냥 뭐 재미로 건설하는 건 아니죠. 돈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요구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East River를 가로지르는 강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in the 1860s the populations 입니다. of Manhattan and Brooklyn 이니까 were죠. were rapidly increasing. And so was the number of, the number of 입니다.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commuters between them. 됐습니까? 예, 그래서 1860년대에, 맞죠? 1860년대에,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인구가 뭐 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자, 뭐, 우리가 뭐, 뉴욕 지리를 잘 모르지만, 뭐 대충 이 글을 위해 설명하면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오가려면 다리를 건너 강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맨하튼이 이제 섬입니다. 섬 뉴욕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금융가로 유명하고요. 브루클린은 뭐 대표적인 주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 공간이 많고요.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잠자고 여기서 일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so was 마찬가지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였다. The number of the commuters. commuter 하면은 출퇴근하는 사람을 통근하는 사람이라는 명사입니다. 예, 통근자의 숫자도 마찬가지였다. between them. them이 가리키는 거. between the Manhattan and Brooklyn이겠죠. 됐습니까? 내용 파악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법적인 거 설명하면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인구인데 이게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월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얘를 보고 데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increased냐 increasing이냐 하면 increase가 증가하던데 인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ing 형태가 와야지 pp 형으로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만약에 increase 대신에 raise라는 동사를 쓰라면 raise는 증가시키다니까 여기에다 raise를 넣으라고 하면 raised가 돼야 되겠어요. increasing raised. 그러니까 they were rapidly increased. increasing raised. raising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rising은 올수 있겠죠. rising.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g 형태로는 increasing과 rising, pp형으로는 raised가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rapidly는 뭐좀 친근한 단어로 바꾸면 quickly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인구 증가가 급속했다. 1860년대 맨하탄과 브루클린에. 그다음에 요거는 언제 배운 적이 있었냐면요. 이거하고 비교한 적이 있었어. So do I 하고 So I do 하고 그랬습니까? 자, So do I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가 대화를 하는데 I like it 이랬어. 그랬더니 B도 좀 이제 중학생이다. 난 그게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했는데 B도 마음에 들면 I like it too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근데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였다? So do I였어. So do I. 여기 이제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So am I가 아니고 So do I 써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뭔 뜻이었냐? 내가 진짜 그렇지. 내가 좀 그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You play 뭐 soccer very well 할까? 뭐 A가 You play soccer very well 이렇게 얘기했어. 너 축구 정말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래 내가 좀 그렇지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 so do I 이건 도치라는 거할때 배웠어. 도치 문법은 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일부분 and 뒤에 해석하면 뭐냐, 그들 사이를 오가는 통근자들의 숫자도 마찬가지였다란 말은 이걸 좀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and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was increasing too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둘 사이를 오가는 통근자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인구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통근자들의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로. 자, the populations는 day니까 여기 월가 오죠. 하지만 전에도 얘기한 적 있듯이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월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So was.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and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was increasing too. 얘가 증가하니까, 인구 증가하니까 당연히 통근자의 숫자도 머릿수도 the number of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의 일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수의 일치, 얘 복수니까 they were increasing rapidly. 그 다음에 얘는 the number of commuters가 단수니까 여기는 was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있다? 도치까지 있다. 그러니까 도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어순주의라는 문법입니다. So was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건 between the Manhattan and Brooklyn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 배경이 1860년대 인구가 증가하고 통근자들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다리는 없는 상황이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리가 없는데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배 같은 거죠, 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Thousands of people took boats and ferries across the East River every day, but these kinds of transport were unstable and frequently stopped by bad weather.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뭐 2000은 2000이라고 해서 안 붙이는데 그 애매한 숫자일 때 이렇게 복수형 쓴다 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트와 페리를 탔다. take 뒤에 교통수단이 오면 take a bus, take a taxi 이렇게 쓰죠. 특동사 쓸 거고요, 당연히. Okay, where에 대한 대답 across 전치사로 붙였습니다. Across the East River every day. 매일매일 동강을 가로, East River를 가로질러서 보트나 페리를 탑승했고, 뭐 보트나 페리나 비슷한데, 뭐 페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페리라는 거, 뭐 같은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은, 여기 이제 오브는 후치 수식하는 거고 단수지만 주어는 these forms가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se forms of transport 안 만기려봐도 또 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was가 오면 안 되겠다는 것도 보이죠.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 됐습니까? transport 단수명사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these forms라는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은 these forms of transport were unstable. 어땠다? 불안했다. stable의 반대말. 안정된 stable. 불안한 unstable. 그 다음에 end하고 frequently stopped 사이에는 they were가 생겼죠. They were frequently stopped. 그것들은 자주 정지됐다. 멈췄다. 행위자 by bad weather. 됐습니까? 나쁜 날씨에서. 그러니까 악천후에 의해서 멈추곤 했었다. 자, 그래서 뭐 thousands of people 뭐 얘기했고 s 붙어 있는 이유 애매한 숫자라서, 그 다음에 뭐 these forms of 뭐 form은 kind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se kinds of transport 이러한 종류의 교통수단. 뭐 어쨌든 여기에 were가 온 이유는 forms kinds라는 복수 주명사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table unstable of이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frequently가 자주 라는 뜻이죠. 자주 빈번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often 있겠습니다. and often stopped 자주 정지됐다. 그 다음에 stop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멈춤을 당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top의 형태 be plus pp입니다. be 뭐 they were가 생략됐기 때문에 they were stopped, they were frequently stopped. 자, 지금 이제 앞문장하고 연결하면 인구 증가해서 통근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어. 됐습니까? 근데 다리가 없어.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을 채택할 수밖에 없냐? 어? 보트나 페리밖에 쓸 수 없는데, 그런데 단점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불안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악천 후에 자주 오늘은 기상 악화로 운행 중단합니다 이런 팻말이 자주 frequently하게 붙어져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자, 이런 상황이니까 그쵸? 커뮤터들이, 통근자들이 당연히 불만이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뭐야 오늘 또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맨하튼은 오피스가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레지던트가 많은 곳이야. 하우스가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잠은 브루클린에서 자고 가족은 브루클린에 있고 일은 맨하튼에 와서 하는데 왔다 갔다 하려는데 갑자기 기상이 안 좋아졌다고 맨하튼에서 브루클린을 못 넘어가. 그럼 사무실에서 잘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컴플레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는 bridge인데 어떤 bridge? directly connecting Manhattan and Brooklyn because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뉴욕 시민들이 그 다리를 가지고 싶어 했죠.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 직접 연결하는 뭐와 뭐를? 여기에 between 넣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connect A and B야 그냥 A와 B를 연결하다 타동사입니다. 자동사가 아닙니다. between 넣으면 안 되고요.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를 갖고 싶어 했고 그 이유 because the bridge would make 자 make 뒤에 사용된 구조가 make a 그 다음에 형용사들 보이죠 그래서 만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t은 the bridge directly connecting Manhattan and Brooklyn을 데리고 왔겠죠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가 would make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their commute 그들의 통근을 형용사가 두 개가 비교급으로 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에서 설명할 것은 일단은 분사의 명사수식, 후치수식이 보입니다. connect가 연결하다인데 bridge가 connect를 하는 거야, connect를 당하는 거야, 연결시켜주는 거야, 연결당하는 거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connected 같은 pp형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현재 분사 ing형이 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증가하다처럼 increasing 와야지 increased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바꿔 쓸 수 있는 건 링킹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본딩 이런 것도 있죠 있겠죠 링크 연결시키다 본드 붙이다 커넥트 연결하다 그 다음에 디렉트리가 올 수밖에 없어서 디렉트가 오면 안 되겠죠 어찌 연결하는 직접 연결하는 부사 형태 와야 되겠고요 다이렉트 커넥팅 하면 안 되겠고 디렉트리라는 부사 형태 여기 이 자리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다 그 다음에 it은 뭐 지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이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근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wanted 하고 그 다음에 would 하고 시제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ill이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좀 챙겨보면 safe 원형으로 설명하면 safe의 반대말이 요 위에 한번 나왔는데 뭐였습니까? unstable이죠 그래서 안전한 safe 불안전한 그러니까 unsafe하고 같은 말이겠죠 unstable은 unsafe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insecure하고도 같은 말이고요 safe 안전한 unstable 불안전한 그러니까 직접 연결하는 다리가 생겼을 때 몇 가지 아까 전에는 이제 보트나 페리의 두 가지 단점이었습니다 unstable하고 frequently stopped 되어버린다 by bad weather에 의해서 악천후에서 자주 중단되고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배 사고를 우리도 트라우마로 겪은 적이 있죠 우리 사회가 배라는 것이 언제든지 뭐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 unstable, dangerous 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다리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커뮤트를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드림드 오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 쭉쭉쭉 가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한번 여기서 원래는 쭉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번 뭐 잘라도 되겠네요. 한번 톡 잘라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이 왜 한 덩어리로 묶이냐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다리 건설의 필요성이라고 소제목을 비출 수 있는 거죠. 다리 건설 면제 1860년대 어디랑 어디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이스트 리버 위에 이스트 리버는 뭐와 뭐를 사이에 두고 흐르고 있는데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사이에 두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 건설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 그래서 populations가 were rapidly increasing 합니다 그리고 커뮤터도 숫자도 마찬가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하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도시계획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직장 근처에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이런 게 좋죠 근데 뭐 옛날식 도시계획은 뭐 사람들이 사는 곳과 뭐 사무공간과 공업지역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딱딱딱 조닝이라고 해서 분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통근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천 명 대략적인 이제 뭐 정확한 그 통근자의 숫자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수천 명에 달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했고,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불안했고 unstable했고 그다음에 자주 악천 후에 멈췄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연결하는, 그러니까 사무지역과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왜냐 그들의 커뮤트를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문장이 필요성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두들겨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언제? In the 1860s, the populations였죠. Populations가 대이니까. 그래서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인구 그것들이 were 본문에 있는 대로 rapidly increasing. And so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was. So was the number of the commuters였죠. 내용파. Commuters between 데미 가리키는 건 맨하탄 and 브루클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were 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quickly, rapidly, swiftly 전부 다 같은 말들입니다. 급격히 swiftly, rapidly, quickly. 그 다음에 the number of computers 이렇게 됐고요. 템 처리해줬죠. 다음 되겠고요. 다음 문장 가면 되겠죠? 가도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수천 명이 뭐를 탔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뭐 뭐를 가로지르는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은 어떻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주 멈춰졌다. 나쁜 날씨에서. Thousands of people took boats. 그리고 and the ferries across the East River every day, but these forms of transport, 교통수단, 얘는 단수로 꼭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ay니까 they were, 그것들이 unstable and frequently stopped, 자주 멈춰졌다. By bad weather, 악천 후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hese kinds of, these sorts of 전부 다 종류죠. these kinds of, these forms of, these sorts of. 그 다음에 unstable이 되면 insecure도 되죠. 불안한, insecure, secure, 안전한, insecure, 불안한, 같은 말입니다. unstable, insecure. and frequently stopped, repeatedly stopped, 반복적으로 자주, 뭐 often도 된다 했습니다. often stopped by bad weather, 악천 후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stopped 됐다. repeatedly, frequently. 비슷한 의미.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직접 연결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배 안 타고 차 타고 갔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죠. 대체 수단으로서 보트와 페리를 대체할 브릿지를 원했습니다. 브릿지는 브릿지인데 어찌 뭐하는 직접 연결하는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왜요? Because가 오죠. Because나 뭐 as나 since the bridge would make their commute. 의미 하나 더 있어야지. Commute quicker and unstable의 반대말 safe, 비교급 safer. quicker and safer. 빠르고 더 안전하게 make a 어떤 사용됐고요. 이 자리에 more quickly and safely 이런 거 뭐 안 됩니다. 부사 아니고 형용사 자리에요. make a 어떤 해라고 문법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폭이 다음 이어지는 게 강폭이 넓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폭이 엄청 넓은가 봐요. 강폭이 넓으면 어쩔 수밖에 없, 다리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Unfortunately 여기 들어가죠. However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였냐, 다리 건설의 필요성이었는데 지금부터 나올 건 unfortunately를 보자마자 아 뭔가 필요성은 있는데 난관이 있구나, 리미트가 있, 리미트가 나와. 이 글 전체의 제목이 Beyond the Limits였어. 지금부터 어떤 제한, 한계,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unfortunately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unfortunately, because of가 나왔네요. 그만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the East River's great width and rough tides. 뭐 because of 댐이네요. 그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뭐 it이 여러 번 등장하죠. 오케이, 불행하게도 그 East River의 넓은 강폭과 폭이죠, 폭. 그리고 거친 조류, 물살이죠. 거친 물살. 두 가지 난관이, 리미트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한계. 강폭이 너무 넓어. 물살이 너무 빨라. 울돌목 같이,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왜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러프 타이드가 있는 곳을 울돌목으로 몰고 갔듯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가주어고요. 진주어 to build anything on it, 진주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로 못 바꿔 쓸 거고요. 됐습니까? It would be difficult. 뭐 추측의 우드입니다. 그래서 뭐할 가능성이 높았, 어려울 것이었다. 뭐 하는, 뭐가요? 그 위에 뭔가를 건설하는 거. It은 이번에는 the East River를 잡아왔죠. On the East River. 동강 위에. 그 다음에 이제 any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일단은 묻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not도 안 보이고 never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내 안에 not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any는 어떤 뭐뭐라도 어떤 것이 띵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어떤 라도입니다. 어떤 라도 그 어떤 것이든 건설하는 것이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것이었다. 뭐든 상관없이 란 any라 했습니다. 뭐든 상관없이 girls can do anything.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때 anything,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은 사용인데 어떤 라도 뭐든지 상관없이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난관을 얘기하는 문장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width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얘의 형용사형은 뭡니까? wide죠, wide. 넓은 wide, 그 다음에 명사형 폭 width. 발음은 width.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ough 같은 단어도 이제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챙겨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strong, 뭐 이런 거죠. strong, rough, 거친, 강한. 뭐 harsh도 가능한, harsh 같은 거, 뭐 머릿속에 얼고 가면 되겠네요. harsh tides. 됐습니까? 할시하면 되게 안 좋은 느낌이죠. 뭐 거친, 황량한, 매서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시제 당연히 과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it이 두 번 나오는데 on the East River라는 얘기고요. 뭐 어떤 것이든지 on the East River에 건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자, 난관이 있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난관은 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슬쩍 봤더니 세 번째 난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리 건설을 원했지만 어떤 리미트가 있었는지 원 리미트, 투 리미트, 쓰리 리미트가 나옵니다. 넓은 강폭, 거친 물살, 세 번째. It was also a busy river at that time with hundreds of ships constantly sailing on it. 뭐 설명할 게 많네요. 오케이, 그래서 또한 어떤 강이었다? 매우 번잡한 강이었대요. 그러니까 강이 busy라는 단어는 왜 썼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뭘 타고 다녔으니까 보트나 페리를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교통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통이 붐볐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배와 페리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1860년대 얘기하겠죠. 1860년대 매우 번잡한 분주한 강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트래픽이 하이 트래픽이었다. 차는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ith 뭐를 가진 채로 하고 있냐? With hundreds of ships 뭐 여기 앞에 나왔던 boats라든지 ferry를 ships로 처리했습니다. 아, 배죠 결국은. Constantly sailing on the 뭐 요거 요거 동일한 거 가리키고 있죠? 네, 그래서 the East River를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The East River was also a very busy river. 동강은 또한 매우 번잡한 강이었는데 자 여기에 여기서부터 사용된 문법은 with a 어떤이죠? with a 어떤 with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 했었습니다. with a 어떤 뭐 어떤 문장으로 우리가 이 문법을 만나본 적 있냐? He was standing with his arms folded. 그거는 서 있는 중이었다. 뭐 한 채로 팔짱을 낀 채로 할 때 만나본 적 기억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directly connecting 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가 보입니다. 직접 연결하는 이었고요. directly connecting은 직접 연결하는 이었고 constantly sailing 하면 끊임없이 항해하는 이죠. 끊임없이 항해하는 여기에 있는 it도 똑같은 East River를 잡아왔죠. 그래서 the East River was also a very busy river at that time. 그 당시에 동강은 또한 매우 번잡한 네, 뭐가 있는 채로 수백 대의 배들이 끊임없이 동강 위를 항해하고 있는 채로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할 때 with a 어떤 그리고 어떤 시에 PP가 아니고 ING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hundred of ships가 마찬가지 하죠. 항해를 하니까 ships are sailing 이니까 여기에 sailed 같은 PP형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nstantly의 뜻은 어찌시로써 끊임없이 멈춤없이 without stopping의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한계사항은 뭐였다? 배가 엄청 많이 다니는 분주한 강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강폭 넓어 물살 세.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왜 난관일까요? 비지 리버라는 게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그 뭔가를 지으려 그러면 이제 교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각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다 푸팅을 기초를 강에다가 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이 그거 막 거기서 막 가운데 굵은 뭐 다리 교 뭐야 다리를 막 다리에 다리를 건설하고 있으면 얘들이 배들이 지나가다가 막 부딪히거나 안 그래도 unstable하고 insecure한데 더 dangerous해지겠죠. 충돌의 위험도 생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y bridge over the river would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high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시작할 때 towering이라는 솟아있는 이라는 towerin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suspension bridge죠. 자 계속해서 any는 어떤 뭐뭐라도입니다. 어떤 다리라도 over the East River 그래서 동강을 위에 있는 어떤 다리든지 would need to be 뭐 need to do 했으니까 해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우 높은 현수교가 되어야만 했다 했습니까? 계속해서 any는 어떤 라도입니다. 어떤 다리라도 그 강을 가로지르는 그 강 위에 있는 어떤 다리든지 would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매우 높은 현수교라야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네요.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impossible. 자, 이 문장 특이한 게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도 ing도 그 다음에 그 쉼표 뒤에도 ing인데 전혀 다른 관계없는 ing죠. 얘는 분사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we consider 이런 겁니다. if we consider를 considering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우리가 그 in those days의 뭐 in those days는 한 in those days는 한 단어로 then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때의 제한된 기술을 고려해 보자면,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하자면, if we consider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그래서 조건절을 분사구문 처리했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을. 그래서 building such a bridge, 그러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sim 뒤에 어떤 시 왔죠? 그래서 어때 보였다? 불가능해 보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제일 앞에 시작됐던 분사구문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o consider가 안 되지만 얘는 to build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심 뒤에 뭐 looked 해도 상관없고요. look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를 건설할 기술이 없었다? suspension bridge를 만들 만한 그런 뭐 그 정도 폭의 suspension bridge를 만들 기술은 없었다. 됐습니까? 자, there is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결합니다. there i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There is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so to say가 있고요. so to say. 그 다음에 뭐 in short 같은 것도 있습니다. in short.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요약. 지금까지 한 말 너무 길었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이런 게 there is입니다. there is. 그래서 요약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re is가 이런 식으로 접속 부사로 사용되면 뭔가 지금까지 길게 한 말을 정리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밑에 해석이 다시 말해 맞아 있죠. there is. 뭐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엄청 길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가 히네요. 그러니까 존 레벨링이 처음 나오는 사람이니까 뭐 소개하려고 이렇게 동격을 넣어서 막 이렇게 길게 붙였습니다.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that is 다시 말해 people thought 사람들이 생각했다. it was impossible 어땠다?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accepted the challenge. 그 도전을 뭐 할 때까지는 받아들일 때까지는 요거 이제 이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모의고사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it not until 이라는 구문이 있다. it 뭐뭐 not until 이라는 구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누가 뭐뭐 해서야 비록 가능해졌다 라고 해석하라고 해요. 누가 뭐뭐 하고 나서에 until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 not은 아니잖아요. 근데 impossible 속에 not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했다 누가 뭐뭐 하기 전까지는 이란 말이나 누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라는 얘기나 똑같기 때문에 뭐 그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해석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단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생각했다 뭐? 불가능했다고. 안 돼. 그거 안 돼. 전문가 불러야 돼. 됐습니까?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그 도전, 뭐 더 챌린지를 뭐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constructing the very high suspension bridge겠죠. building the very high 뭐 얘를 풀어서 얘기하면 building the very high suspension bridge over the East River 이거죠. 동강 위를 솟아 있는 매우 높은 현수막을 건설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thought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브루클린 브릿지가 건설되기 이전에 이미 어떤 기술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건설하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됐습니까? 이미 명성이 자자했어. 다리 하면 존 러벨링이지 됐습니까? 그 사람 기술 참 뛰어나던데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 소수형으로 예상해 봅니다. 됐습니까? It was impossible until he accepted. 이렇게 그가
accepted the challenge까지 해서 뭐 도전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표현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It was impossible until. 잠깐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거는 뭐 여기 동격이라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뭐인 뭐. 그 다음에 뭐뭐의 전문가다 할 때 명사가 특이하게 전치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 우리가 뭐뭐를 잘하는 할 때 good at 하잖아요. 그것처럼 good하고 good은 물론 형용사고 expert는 명사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전치사 at을 씁니다. 자, 그래서 building suspension bridges 에서 현수교 건설하는데 전문가인 John Raveling이 accepted the challenge 하기 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한 토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Unfortunately, 그래서 사람 이 앞 토막은 뭐였냐면 사람들은 직접 브루클린과 맨하튼 연결하는 다리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난관 세 가지, great width, rough ties, 그 다음에 very busy river. 교통량이 많아. 결국은 교통량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밑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방해하지 않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뭐다? 교각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위에서 잡아당겨서 들어올리는 suspension bridge가 가능,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됐습니까? 근데, 아유, 그렇게 긴데 현수교로 되겠어? 무너질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가 사람들이 다리 전문가를 그러면 부르자. 존 라벨링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질 문장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왜 이 다음 문장이 나오는지 살짝 보면 이제 뭐 불가능한 걸 지금 실현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야. 이게 기존의 현수교 하면 아이언 브릿지, 아이언 케이블을 쓰는데 얘는 스틸 케이블을 제안합니다. 됐습니까? 뭔가 좀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혁신적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구태의연한 방법이고 아이언을 쓰는 게 구태의연한 방법이고 스틸을 쓰는 게 뭔가 좀 혁신적이고 이전에 잘 안 하던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걸 제안 프로포즈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이럴 거기 때문에 여섯 배 더 강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 볼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리가 그들의 커뮤트를 퀵커 앤 세이퍼하게 만들어줄 거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난관 1, 난관 2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however 같은 게 오면 되겠고 unfortunately였나요? Unfortunately 들어가면 딱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데미죠. 댐 그것들 때문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because of these rivers great 명사 and rough tides 거친 조류 그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대시 안 되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it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것이었다 to build anything on it. 그 위에 뭐라도 건설하는 것, 어떤 뭐뭐라도 건설하는 것은 to build anything on the East River. 그래서 이 East River 대신 왔죠. 이 it은 다른 거 안 되는 가주어고요. Because of가 되면 due to, 뭐, on account of 같은 것도 될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them, great width and rough ties.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건설하는 것은 어려울 거였어. Anything on the river. 오케이. 그래서 일단 It was also very 어떤 river? 차량이 많죠. 교통량의 busy river at that time. 그다음에 수백 채의 배들이 그 위를 끊임없이 항해하면서니까 누가 뭐뭐 한 채로 할 때 전치사 위시였죠. With hundreds of ships constantly sailing on the river. 계속해서 East River, the river를 잡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t은 the east river를 잡아왔으니까 that도 가능합니다. But the east river was also a very busy river at the time. 그러니까 이번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아니니까 the ships. 그 다음에 occasionally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occasionally는 가끔씩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란 constantly, ceaselessly 이런 거 와야 되겠죠. occasionally는 뭐 sometimes하고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강 위에 있는 어떤 다리라도 뭐가 되어야만 한다? 매우 높은 현수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 그래서 any bridge over the river would have to be, need to be 되겠죠. must는 to 때문에 안 될 거고요. must be면 몰라. must be a 근데 과거라서 아 would가 있구나. 근데 would 뒤에 must가 또 올 순 없겠네. would have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됐습니까? 매우 높은 현수교가 될 필요가 있었다. would have to do. 됐습니까? would랑 must를 같이 못 쓰니까 would have to do, would need to do. 어떤 다리라도의 a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뭐 불가능할 거였다. 누가 뭐 할 때까지는 이라는 그 문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 강 위에 있는 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제한된 기술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니까. 그래서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impossible.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consider는 고려하다고, ignore는 무시하다니까 그 당시에 제한된 기술을 무시했을 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그 다음에 attainable은 성취 가능한 이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impossible, 그러니까 possible하고 같은 말이 attainable입니다. possible 가능한, attainable 성취 가능한, 이룰 수 있는, attainable 반대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that is people thought it was impossible. 어땠다? 불가능했다. 누가 뭐 해줄 때까지는, 그가 도전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until John Lovelling, an expert at building, 무슨 브릿지겠어? suspension 브릿지겠죠.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는 accepted the challenge, 그 도전. 그래서 that is가 되면 in other words도 되겠죠. 됐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besides는 게다가니까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was impossible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 대신 왔냐면 building such a bridge를 다시 데리고 온 거죠. people thought that 생략해버렸고 people thought the building such a bridge was impossible until he accepted the challenge. 그 다음에 rejected라든지 reject라든지 refuse는 accept의 반대말들이죠. 거절하다. 도전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앞부분에 어떤 가족이 paid a high price 했다는 걸 봐서 이 사람이 도전을 accepted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다리 건설에 휘말려 갖고 온 가족이 막 고통을 받는 나쁘게 얘기하면 고통받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저 beyond the limit 하는 overcome the limit 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문장은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usual한 뭐 common한 그러한 suspension bridge는 그때까지 뭘 썼다? iron cables를 사용했는데 얘는 steel cables를 propose하죠. 그러니까 John Rebellings proposed 제안했다. The use of steel cables instead of iron cables. 여기다가 because 넣을 수 있겠죠. Because that would be 6 times stronger than needed to support the bridge. 뭐예요?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했다. 뭐 suggested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Suggested, proposed. 그 다음에 얘는 use가 아니고 use라고 읽어야죠. 명사로서 이용이란 뜻이니까 the use of steel cables. 그래서 강철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nstead of iron cables를 원수로 잡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철제 케이블 대신에 강철 케이블 이용을 suggested, proposed 했다. Why? Because that would be 6 times stronger. 그것이 자 이거 비교급 아 배수사 비교급이라 합니다. 몇 배 더 하고 싶으면 6 times stronger 하면 되겠죠. 몇 배? 여섯 배란 뜻입니다. 그것이 여섯 배 더 강할 것이었기 때문에 than needed. 자 여기에는 이것도 분사구문 than이 원래는 접속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문장이 원래 와야 되는데 여기에 it was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it was 생략되고 근데 이제 날리고 원래는 얘가 이제 날아가고 나서 being이 됐을 거야. being needed가 됐을 거야. 근데 being도 날려버렸어. needed도 분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구되는 것보다 뭐하기 위하여?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강도보다도 6배 더 강할 것이었기 때문에 뭘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아이언 케이블을 쓰는 것보다는 스틸 케이블을 쓰는 게 6배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proposed the use of steel cables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propose, suggest 동의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좀 보면은 that은 요거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use of steel cables would be 6 times stronger. 강철 케이블 사용하는 그러니까 it도 당연히 치환될 거고요. 6배 더 강한 거다. that needed to. 자 여기는 뭐 여기에 뭐 조각조각 내놓고 뒤죽박죽 해놓고 알맞게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할 때 that needed to support 이렇게까지만 가주면 되겠죠. Then needed to support. support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됐습니까? suppor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support 대신 쓸 수 있는 건 suspend가 있겠죠. 됐습니까? needed to suspend the bridge. 됐습니까? 그러니까 suspension bridge가 suspend를 하는 bridge인 거죠. support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뭐 이게 뭐 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골든 게이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죠.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할 거고 이게 이런 뭐 브루클린 브릿지를 지어본 경험이 골든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 뭐 밑바탕이 되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중요한 접속 부사인 in addition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addition이 왔으니까 이제 얘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한 거 하나, 제안한 거 두 번째란 말인 거죠 지금. 이런 제안도 했고 이런 제안도 했다. in addition이 왔으니까 됐습니까? He planned to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to hold up the bridge's road and allow people to walk across it. 게다가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뭔 계획이냐? To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커다란 두 개의 돌로 된 탑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리 위에 있는 도로를 홀드업 뭐 이거 서포트죠. 서포트 됐습니까? 붙들어 두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투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평형 구조에서 투를 써도 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레벨링이 뭐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냐면요, 두 개의 커다란 돌로 된 탑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하기 위한 의도와 그러니까 빌드 투 라지 스톤 타워즈 하는 의도 1번, 의도 1, 의도 2. 다리 위에, 다리에 있는 도로를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리를 또 잡아왔죠. 더 브릿지를 잡아왔어. 더 브릿지스 로드를 잡아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브릿지의 로드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하려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대충 이제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투 라지 스톤 타워즈가 물 속에 있어서는 안 돼. 이게 무슨 그렇게 하는 순간 서스펜션 브릿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시작하는 끝과 끝나는 그 양쪽 끝 땅 위에 탑을 커다랗게 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스틸 케이블을 이렇게 늘어뜨려 갖고 쭉 케이블 스틸 케이블 늘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딱 떠받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쪽 끝에서, 그러니까 땅 위에 양쪽 끝에서 도로를 받치고 사람들이 도로 위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의도 두 가지가 to do 해도 되고 여기는 to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allow a to do죠. 누가 뭐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제 allow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라든지 allow의 반대말 이런 것도 챙겨둬야 될 겁니다. 어휘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갈까 말까 봤더니 이런 말로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If it's ideas죠. 됐습니까? worked. 만약 그의 생각이 효과가 있다면 The final result would be the longest, strongest suspension bridge ever built.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 같은 게 보이죠? 네, 만약에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다면 그 최종 결과물, 뭐 최종 결과물은 다리겠죠. 다리 최종 결과물 우드비 될 텐데 하고 있죠. 될 텐데 뭐 가장 길고 가장 튼튼한 현수교 어떤 지금껏 건설됐던 그 당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당시까지 건설됐던 가장 길고 가장 튼튼한 현수가 될 것이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 녀석은 가정법 과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과거의 조건문이에요. 그냥 과거의 조건문. 자, 여기에서 his ideas에다 밑줄 꺼놓고 his ideas가 뭐였냐라고 묻는다면 뭐 대신 뭐 사용하기? 아이언 케이블스 대신에 스틸 케이블스 사용하기. 왜? 6x strong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는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됐습니까? 왜? to hold up the bridges road and people, allow people to walk across the road. 됐습니까? 이 총 뭐 어떻게 보면 두세 개 좀 되는 아이디어죠. 됐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 다음에 여기 walk의 뜻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were effective죠. 효과가 있다면 이란 뜻이니까 if his ideas were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는 형용사니까 were 붙여주고요. if his ideas were effective. 통한다면 효과가 있다면 일하다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final result would be the 그 다음에 ever built. 이제 이게 지금껏 그 당시까지 지어졌던 다리란 뜻이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 좀 많은데요. 여기 최상급이네. 최상급이니까 that had ever built입니다. that had ever built.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헤드가 생략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뭐 이것도 뭐 비동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봐서 이렇게 생략해 버리기도 합니다. 헤드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뭐 시제가 과거인데 그 이전까지를 해야 되니까 대과거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That had ever built. 지금까지 지어졌던 것들 중에서 맞습니까?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아니지만 생략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까지 갈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John's ambition inspired people. 그래서 John의 야망, 포부 됐습니까?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어, 뭘 쓴다면 되겠습니다. 아이언 대신에 스틸 쓰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르게 커다란 아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스톤 타워를 양쪽 끝에다가 세우면 가능하겠어요. 아주 튼튼하게 ambition inspired 영감을 주다죠. motivated 이 말이죠. motivated people 동기를 줬다, 영감을 줬다. So 그래서 construction began in 1969. 1860년대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 끝에 1860년대 끝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토막이었는데 다음도 살짝 봐둬야 된다 했죠. however가 나왔어요. 여기에 뭐 여기에 ambition이니 inspire 전부 막 되게 긍정적 단어죠. 그쵸? 부부가 많죠. 막 영감을 줬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자 했는데 however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뭐 리미트가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리미트가 생기는지 좀 이따 살펴볼 예정이고요. 심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였냐,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It was impossible until he accepted the challenge. Expert at building suspension bridges. 그걸 받아들였어요. John이 뭐했다? Proposed the use of steel cables instead of iron cables. 그 다음에 that would be 6 times stronger than needed to support the bridge.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했다, suggested the use of steel cables instead of iron ones. ones는 cables 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e of steel cables니까 둘 다 되고요. use of steel cable would be 6 times stronger than to suspend support the bridge. ones는 cables, 얘는 the use of steel cables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강철 케이블의 이용이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제안이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대안, 타워를 지읍시다니까 게다가가 와야 되겠죠. besides, moreover, 그 다음에 여기는 in addition이죠. he planned to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도죠. 그쵸? 이 large two, 뭐 two large stone towers를 하려고 하는 의도, 뭐 하기 위해, 받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to suspend, hold up, support the bridges road and allow people to walk across, walk on it이었죠. 그래서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 to hold up이었으니까 여기도 원래는 and to allow 해야 된다. 두 가지 의도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 allow a to do죠. 모두가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으면 뭐일 것이다 했고요. 여기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f his ideas worked were effective, the final result would be the longest, strongest, 뭐 가장 튼튼하고 가장 길고 뭐 좋은 타이틀 다 붙죠. Suspension bridge ever built. 지금껏 지어진 것 중에서 that had ever built. 됐습니까? 오케이. John's ambition, 포부가 inspired, motivated people. So, 건설이 시작됐다니까, construction began in 1869. 그래서 팩트 체크 하나 해둬야 됩니다. 내용 파악. 1869년에 시작됐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의 건설은. 그 다음에 글을 다 읽고 나서 몇년 걸렸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1969년. 아니, 1869년. expire는 뭐 만기, 뭐그 기한이 다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료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순 없겠죠. 됐습니까? 너만 너무 달려가면 안될것 같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는 것들 정리 좀 해주세요.